최근에 스토킹 가해자인 A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영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유죄 판결 이전에 피해자 보호라든지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막을 목적으로 민사에서는 무슨 가압류, 가처분처럼 미리 임시로 그냥 미리 임시로 취해주는 조치를 우리가 잠정 조치라고 하는데, 최근에 전북경찰청에서 스토킹 가해자인 A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결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사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전자발찌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서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살인을 범했다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최초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걱정되는 사례들이 그거잖아요. 찾아가서 보복해서 죽이거나 또 유해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잠정 조치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죠. 서면 경고를 하는 경우.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엄벌을 받는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접근 금지. 그래서 이제 피해자라든지 가족에 대해서 100m 이내 전 금지 못하도록 하는 거. 또는 뭐 핸드폰이나 뭐 이메일, 통신 수단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 이거 금지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거의 사용 안 되는 거예요. 구치소나 유치장에 일시 가두는 거. 그렇지. 근데 이건 제가 못 봤어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바로 잠정 조치로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잠정 조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죠.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해가지고. 그 우리 잠정 조치의 관련 요건으로 각각의 경우마다 따로 규정해놓지는 않아요. 않았지만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원활한 심리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염려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아마도 순서대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하네.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그렇죠. 더 약한 단계로도 가능하면 그 더 센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면 경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뭐 그 더 센 걸 하면 약간은 그럼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떤가에 판결을 받기 전이니까 이 사람이 유무죄가 확실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의 우려를 때문에 하긴 하지만 최소 침해하는 정도로 그렇게 약한 것부터 센 단계로 그렇습니다. 진행될 거기 때문에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돼서 잠정 조치 하나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 1월에 첫 사례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네. 6개월 동안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얘기네요. 그만큼 사실은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라는 게 피의자 개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제약이거든요. 그렇죠. 기본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신중하게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뭐 전자발찌 부착을 안 시킬 것 같은데, 스토킹으로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하게 되는 요건 같은 게 혹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 말씀드리면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찾아가서 죽이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언제 나타나서 자기한테 유해를 가할지 잘 모르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 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새로 이제 법을 개정해서 넣었던 잠정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그 행동 반격이 제한이 되고 또 이동하는 경우 전자발찌를 통해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제 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파악이 되셔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잠정 조치 하나로 이제 들어보게 된 거고요. 그 요건은 뭐냐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 제8조, 제9조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재발의 우려성. 재발의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신청을 받아서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다시 한번 스토킹 범죄의 이런 원활한 조사, 법원에서의 심리, 그 다음에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만 그러면 잠정 조치의 하나로 전자발찌 부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발찌 부착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3개월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최대 각 3개월씩
그렇게 이제 세 번 할 수 있는 거죠. 9개월이나 9개월까지 최장 9개월. 네. 그게 왜냐하면 이건 잠정 조치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유죄 판결에 의해서는 형벌의 집행이 아니고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무한정 길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최대한 그 안에 빨리 끝내야 되겠네.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법원도 스토킹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재판도 길어지고 조사기관에서 약간의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 면이 좀 있긴 있네요. 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잠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받는 도중에도 풀어주면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 사람 성향상. 또는 불구 상태에 재판받지만 지금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을 해서 맞아요. 재판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아요. 아니면 안 되면 잠정 조치라도 맞아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러니까 해야 잠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당사자들은 보통은 내가 요구를 하면 알아서 뭐 다 수집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모르잖아요. 말씀하신 건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재발할지 우려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은 모르니까 어떠어떠한 점들을 비춰보면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렇죠. 해야죠. 아니 뭐 이게 제가 뭐 변호사를 꼭 선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간에 법적인 조력을 좀 받아서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런 잠정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훨씬 높아지죠. 실제로는 되게 위험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청구를 안 했다가 살해당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사는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건 맞아요. 이제 맞지만 수사가 시작하는 단서는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사관이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는 예를 들면 핸드폰 통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카카오톡도 많이 주고받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계약할 때는 또 서류도 작성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수사기관한테 줘야 수사기관도 신속하게 그다음에 또 확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법률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하여튼 뭐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잠정 조치로서 전자발찌 부착이 들어온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긴 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맞아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법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 뉴당부 @gmail.com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